안녕하세요, 김유치입니다. 저는 최근 퇴사를 했습니다. 제 출퇴근길 정말 숨막히고 고통 그 자체였는데요. 퇴사의 이유 중 하나도 이 고통의 퇴근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하고 대중교통이 아닌 제 두 발로 집까지 가는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두 발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상상을 현실로 실천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 거냐면 회사에서부터 따릉이를 빌려서 한강까지는 그걸 타고 그거 이제 안 되잖아 김포 오면. 그래서 내려서 이제 걸어오는 거지. 강서구까지 가는 것도 힘들걸? 나 옛날에 양봉에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퇴사날. 저는 퇴사한 날입니다. 기분이 엄청 홀가분하고요. 정신도 없어요. 약간 와. 제가 깃발을 만들고 있거든요. 깃발 만들어줬어요? 만들고 있어요. 아직 제작 중입니다. 기대되는데요. 근데 깔끔한데 만들어가지고 테이프가 그지같이 붙었는데. 괜찮아요. 가방이 꼬꼬가시나요? 네. 나의 이런 쓸데없는 거 만드는 그런 욕구를 언니가 깨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는 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시킨 건지. 약간 넌 만들어줄 것 같았다. 근데 제 인사하기 전에요, 그 제 부장님이랑 얘기하는 거 영상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했대요. 영상 촬영을 한다고? 마이크 쓰고? 네. 왜? 아, 제 모습 혹시 삼아도 될까요? 한번 삼아. 감사합니다. 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예약 전화하세요. 언제든 전화. 좋아요. 언제든. 서울 나오면은 언제든지. 네. 가시기는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챙겨주세요.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씨, 내려가시 축하해요. 감사해요. 본사님이 달아주세요. 어디다 달을까? 너무 웃겨. 너무 창피해. 안 떨어져? 저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귀엽다.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다. 친구들과 회사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잘가 언니. 안녕. 또 보자. 이제 정말 두 발로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를 빌렸고 자전거 타고 지금 자전거 반납할 수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제가 두 발로 집까지 갈 루트는 광화문에서 김포 자택까지 총 51km고 걸어서는 13시간 26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회사 나와서 한 20분 된 것 같은데 지금 위치는 아현동에서 이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 언덕길을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갈지 너무 겁이 나는데 어떻게든 가볼 거예요. 먼저 1차 목표는 회사와 저희 집 사이에 한 3분의 1 지점에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머무를 예정입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합천까지 왔고 합천에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2시에 들려서 딸기 주스 먹을 겁니다. 주시에서 다 먹고 가양 나들목이 김포 들어가기 전 마지막 따릉이 반납소여서 거기까지 30분 정도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나왔는데 강풍에다가 맞바람이어서 양화대교만 걸어서 20분이 걸렸습니다.
가도 가도 줄질 않는 거리. 과연 저는 무사히 친구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